차이점이 있지만 혹시라도 뇌졸중의 증상으로서의 안면마비가 왔다면 그야말로 응급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비가 온다면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어떤 분들은요, 그 대상포진이 왔을 때 입이 돌아가거나 뭐 마비가 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실은 가장 많은 원인은 특발성, 이유가 없이 생기는 벨 마비라고 하는 그런 안면신경 마비가 가장 많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되게 한 60-70%에서 자연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달 지나면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소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이게 얼굴을 침범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안면신경, 말초성 안면신경 장애인 이게 입이 처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귀 부분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상포진의 수포 그런 것들이 귀 부분에 생기고 귀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람세헌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안면질환은 바로 이거예요. 멈출 수 없는 뜨거움, 안면 홍조. 홍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교수님? 예. 네. 어떤 예, 병인가요, 안면 홍조? 안면 홍조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질환인데요. 그게 뭐 생리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주인공이 얼굴이 쉴 새 없이 붉어져서 고생하는 쪽으로 나오는데요. 이 질환은 이제 계속 지속될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만 중년 이후 여성에서 좀 흔하게 나오는 거로는 주사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주사는 이제 말로 표현하면 술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술하고 관계는 없고요. 그 혈관 작용, 운동 작용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나이 들도록 햇빛을 쬐었기 때문에 일광에 의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계속적으로 발랐을 때 그런 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를 요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그 주사 이외에 저렇게 홍반이 지속되는 습진성 질환이 있습니다. 습진이라는 건 피부 표면이 망가진 건데 저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증상이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붉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주변에 아는 여성분도 미스인데 이 안면 홍조 때문에 정말 외출까지 꺼리거든요. 그래, 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교수님 이 안면 홍조 치료는 가능할까요? 되나요? 아, 예. 그게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인을 찾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악화 요인이 있다면 그런 걸 찾아서 저희가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얼굴을 괴롭히는 안면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각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티봇으로 들어오고 있는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쿨리치 님께서 머리를 다친 사람도 안면마비가 올 수가 있나요? 아까 전에 뇌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떨까요, 박 교수님? 네,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성 안면신경마비가 동반이 될 수가 있겠죠. 뇌를 다친다거나 뇌 종양이 있다거나 뇌에 손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안면신경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주황사님께서 9분에 남겨주셨네요. 좀 피곤하면 얼굴의 오른쪽과 왼쪽을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요. 한쪽은 특히 느낌이 강해서 아프고 차갑고 그럽니다. 혹시 큰 병일까요? 66세 여자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떨까요, 이범준 교수님? 일단은 감각을 느끼는 건 그 저 얼굴에 이제 3차 신경이라는 게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요. 일단은 저런 경우는 이제 그런 3차 신경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솔직히 이제 그 한쪽에 그 좀 그 대칭적인 운동을 네.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감각도 좀 약간 이상하게 느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3차 신경에 대한 그 배제를 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크게 그 비대칭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도록
그 몸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안면 질환은 아니지만 거울 볼 때마다 너무나 속상한 얼굴에 생기는 피부 질환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부 질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인데요. 이 피부 질환 어떤 게 있는지 또 역시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얼굴을 괴롭히는 피부 질환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나이 들면 더 심해지는 검버섯과 기미. 기미. 아, 저도 요즘 많이 가리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혜영 교수님. 네.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은 과거에는 깨끗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얼굴이 검게 변하고 얼룩덜룩해지면 무조건 이제 기미다, 검버섯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어떤 게 기미고 어떤 게 검버섯이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얼굴을 이제 검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미는 저기 얼굴을 이제 가려서 그렇긴 하지만 이마에 주로 생길 수 있고 이게 눈 밑으로부터 이제 광대뼈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 부분에 생길 수가 있고 턱선을 따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갈색빛이 돌거나 아니면 이제 옅은 검은색 그런 암적색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기미인 원인, 거죠? 네. 기미예요. 네. 예, 저게 이제 기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은 잘 모르지만 아시아권 사람들한테서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나라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어렸을 때는 없는데 출산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성 호르몬 같은 걸 이제 복용하는 경우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원인은 잘 모르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좀 중화하게 돼가 증가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검버섯이라는 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옆에서 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죠. 기미는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듯한데 네. 검버섯은 이렇게 하나하나 독립돼 있거든요. 크기는 매우 다르지만 어떤 경우 편편할 수도 있고 약간 올라올 수도 있는데 색깔은 좀 비슷합니다. 저거는 각질을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피부에는 주세포가 그 세포가 네. 이제 각질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증식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거 이제 나이가 드시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도 나이가 드시면 생기고 검버섯도 나이가 드시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기미가 이제 약하게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저런 식으로 검버섯이 중간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의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의 섭리기는 합니다만 이 기미나 검버섯 가능하면 좀 줄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버섯도 그렇고 기미도 그렇고 이제 네. 나이가 좀 들면서 생기잖아요. 근데 피부는 나이를 이제 생리적인 나이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경적인 나이를 먹습니다. 환경적인 나이의 주범이 이제 자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자외선 차단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꼭 발라야 되느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발라주시면은 광노화 말하자면 환경적인 나이를 갖다 좀 덜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방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부에 염증성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얼굴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 염증성 질환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피부 색깔을 바꾸거나 피부에 변화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그게 이제 흔적이 남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 색소 질환을 유발하는 데 이제 일조를 하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적절히 해서 그런 남는 걸 갖다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겨봐서 알지만 이게 한번 생기는 것이 쉬운데 진짜 없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만큼 좀 환경적인 나이를 늦출 수 있게 피부에 좀 더 신경도 쓰고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은색 점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하얀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경우도 그래. 있대요. 그 피부 질환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갑자기 하얀 반점이 이름은 백반증이라고 백반증. 불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이혜영 교수님? 예, 그러니까 그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에는 그러니까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세포인데 색소를 만드는 세포인데 그 세포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백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얘지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유명하게 된 거가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가수가 있었죠. 지금은 사망했지만 그분이 갑자기 흑인이었다가 백인이 된 게 아니고 백반증이 전신에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신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생기는 경우는 꽤 있고 저 백반증이 이제
되게 보면 하얗잖아요. 그래서 네. 두드러지는데 백인에서는 저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지만 흑인이나 황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두드러져서. 그리고 노출 부위에 좀 잘 생겨요. 저기는 이제 얼굴 주로 됐지만 노출 부위, 그렇죠. 얼굴, 손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병이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그래서 인구의 한 0.5에서 1% 정도는 저 병을 갖고 있고 인종에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는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병원에 오시는 수가 요즘은 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적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이 늘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